유튜브 채널 구독하면 에어팟이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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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투데이 마감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수빈 연구원과 서상영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11월 마지막 거래일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네, 일단 오늘 한국 증시는 이제 전일 하락에 따른 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러나 이제 홍콩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홍콩 증시가 2% 넘게 급락을 하고 또 중국 증시 또한 등락을 보이다가 외국인 투자 전용이 이제 신천 비지수가 2.84%나 이제 급락을 하면서 한국 증시도 하락 전환을 하락폭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특히 이제 외국인이 현선물 동반 대량 매물을 내놓는 등 수급적인 부담이 좀 직접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좀 홍콩을 이유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던 가운데 외국인의 이제 매물들을 좀 소화하지 못하고 또 프로그램 매물도 좀 크게 유입이 되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좀 홍콩 관련 이슈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된 만큼 달러원 환율도 오늘 2.7원 상승하면서 1180원 선을 좀 오랜만에 다시금 넘어서는 흐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당히 좀 수급적인 압박도 그렇고 밖에서 좀 나오고 있는 얘기도 부담스럽다는 요인을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저 여기서 바로 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홍콩 문제가 우리에게 영향이 있다 없다. 워낙 지금 외국인들 수급도 많이 매도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홍콩 이슈는 우리하고 영향이 없고요. 네네. 가만히 이제 홍콩 이슈가 네. 어느 쪽으로 확산이 되냐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미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에서는 홍콩 이슈하고 무역 분쟁과 연관을 맺는 것을 되게 싫어하고 그렇죠. 그와 관련돼서 네. 언급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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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장에서는 이제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무역 분쟁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논리가 이제 부각이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홍콩 쪽에서의 홍콩의 지위 자체가 완전히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네. 이래 버리니까 이제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쪽 아시아 쪽에 대한 문제를 좀 삼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인이 4,500억 정도로 팔고는 있지만 주목할 부분은 프로그램이에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12,000개가 13,000개가 팔면서 네.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네, 네. 이러면서 이 물량들이 나오니까 프로그램 매도로 나올 때는 항상 그 MSCI 이머징 리밸런싱처럼 그게 다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을 선물 가지고 막 엄청나게 파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뭐냐면 상해 비지수 상해 비지수라는 거 그러니까 상해 A주, B주, 심천 A주, B주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그 다음에 상해 종합지수가 있고 이게 상해 A, B주를 합쳐서 상해 종합지수로 하는 건데 상해 B주수는 뭐냐면 외국인 투자 전용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상해 B지수가 워낙에 변동성이 커요. 심천 B지수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보면 이렇게 4% 넘게 빠졌어요. 아 지금 좀 올라가서 3.76% 아까 4% 넘게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뭐 끝없이 2.5% 이런 상황에서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버틸 수가 없죠. 네네네. 네,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떤데 보면 대만도 1% 빠지고 일본도 상승 막 하다가 마이너스로 확 돌아서가지고 마이너스 0.5% 빠지고 네네네. 있고 전반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투자 심리가 위축돼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다만 뭐 우리 좀 낙폭이 좀 크다는 거네요. 다 약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뭐 그쵸? 항생이나 뭐 중국이나 뭐 다들 빠지고 네. 있는데 우리나라만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빠지고 있으니 네.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 출발을 했어요. 이렇게. 그랬다가 이제 매물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별로 이게 보이다가 약보합권에서 보합권의 등락을 보이다가 홍콩이 갑자기 확 밀리니까 10시부터 밀렸거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선물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막 나오면서 그쪽이 밀려버리니까 우리도 같이 빠진 거예요. 네네.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도 이때 많이 나왔고 결국은 외국인 선물에 의해서 수급적인 불균형이 터졌고 그걸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물이 좀 초래됐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많이 밀리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이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그게 거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러면 11월 말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홍콩 이슈는 더 이상 뭐 시장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는 그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이제 홍콩에 진주할 수 있다라는 일부에서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그 투자 심리가 확 나빠진 거거든요. 네네. 만약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거는 막가자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지금 이제 지난번에 오브라이드 미 안보보좌관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은 거의 타결이 다 돼가고 있다. 그 문제는 그런데 근데 홍콩이나 남중국해 뭐 이런 쪽 있죠. 뭐 그런 쪽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하죠. 안보보좌관이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무역 분쟁과 관련돼 가지고 서로 이제 싸움을 했다라면 헤게모니 싸움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정치적인 이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아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을 풀 수 없는 게 또 나오면 되게 머리가 아파지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예측 불가능한 이슈들이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일단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일단 뭐 다음 이번 주 주말, 다음 주 초반 뭐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예, 예, 예. 근데 그게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가 좀 관건인데 오늘은 어차피 거의 다 끝나가니 이 상태로 이 상태로만 안 빠지고 이 상태로만 끝나준다면야 뭐 다음 주를 좀 기다리면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제일 궁금한 건 그겁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이냐,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도 계속 팔아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잠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쪽의 움직임이 참 안 좋네요. 1.7% 정도의 하락으로 동시효과 상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82선까지 밀리고 있어요. 오늘이 만기일 같은 느낌은 이건 뭘까요 대체? 예, 지금 현재 2080선까지 밀린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하락을 631.94 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각각 2% 정도의 약세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은 쪽을 찾을 수밖에 없네요. 작은 쪽은요. 이게 이제 네이버라든가 LG화학 그리고 SK텔레콤 정도가 좀 눈에 띄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별로 안 보입니다. 한국전력 정도, 이마트 정도가 좀 오늘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주 가 이번 주 내내 괜찮았는데요. 오늘도 역시 상대적으로 그래도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코스닥의 흐름도 보시게 되면은 일단 펄 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콘텐츠가 어제까지 스튜디오 드래곤 상당히 좀 하락폭이 있었는데 오늘 좀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아무래도 개별성이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상당히 좀 많이 보셨던 중소형 화장품주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 그런 흐름입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